API 자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외부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즉 스마트 아 오라클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 핵테이블 안에 있는 게 온체인이라고 보시면 보시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오프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온체인 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오프체인 상에 있는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연결을 해줘야 되고 이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오라클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데 많이 쓰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의 파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뭐 시장이 큰 사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파이는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파이 중에서도 외부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온체인 상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생성해서 그를 이용한 토키제이션을 하는 것이 90%가 네, 90%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90% 정도는 토큰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10% 정도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즉 블록체인의 파일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 외부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야 전체적인 파이도 커지고 사실 사용성도 늘어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일반 유저들이 봤을 때도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예로 보이자면 비행기 관련한 보험에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행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고 있냐면 뭐 비행기가 결항이 될 시에 비행기가 날씨로 인해서 취소될 시에 이 70%를 저희가 뭐 배상을 해주겠다 라고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을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는지 아니면 연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외부 데이터를 안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외부 API 접근성을 가지고 이 외부의 데이터를 온체인상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이 시장 사용성이 좀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프로그램한 돈으로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형태로 나온 게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프로토콜 형태로만 이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토크니제이션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면 이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단계에서 벗어나서 외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외부 데이터를 이 외부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앞에 발표를 하신 MakerDAO도 DeFi 프로젝트의 일부고 DeFi 프로젝트와 체인링크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DeFi 시장에 대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DeFi라고 하면은 2018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근까지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기반이 되는 것은 이 DeFi 프로젝트에 돈이 얼마나 굴러가고 있냐, 자금이 얼마나 모여있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 2018년 처음 등장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자금이 DeFi 프로젝트에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DeFi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오프체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MakerDAO도 그렇고 신테틱스도 그렇고 컴파운드도 그렇고 다들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생상품을 만드는 형태거나 아니면 대출 담보를 하는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DeFi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오프체인
데이터인 부분과 오프체인 데이터인 부분과 온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짜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두 파트가 나눌 수가 있어요. 온체인에서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대출을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파생상품을 만들 것인지, 이걸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짤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라서 온체인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파생상품을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거냐, 뭐 채권을 기반으로 할 거냐, 환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거냐, 뭐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상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DeFi 프로젝트들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DeFi 프로젝트들은 돈을 굴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또 정확하게 이제 돈을 분배라든지 이제 돈을 정확하게 굴릴 수가 있는데, 잘못된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굴리게 되어버리면 돈이 잘못 흘러가고 그로 인한 손해가 직접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체인 데이터의 정확성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체인링크가 이 오프체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게 디파이 프로젝트들에게 제공을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체인링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오픈뱅킹 API 서비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환율 데이터를 받아와서 실제적으로 뭐 여러 은행권들의 환율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를 어글게이트하는 과정을 체인링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테틱스라는 유명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 환율 데이터를 이용한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파생상품이 이 환율 데이터가, 외부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바람에 극도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현상을 제가 이걸 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환율보다 1000배 정도 높은 비율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바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테틱스도 자기들 나름의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 KLW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군데이기도 하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은행이나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1000배 정도의 가격 격차가 나는 데이터를 받아오므로써 직접적으로 손해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BZX 공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BZX 같은 경우는,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단일 네트워크 한 군데에서만 데이터를 받아오게, 가격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군데의 가격 데이터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제 거래량이 미미한 시간대에 갑자기 매수랑 매도를 엄청 많이 일으켜서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해커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단일한 데이터 소스에서 단일한 데이터 소스를 받아와서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돈을 직접적으로 굴리는 DeFi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체인링크가 어떤 식으로 이를 좀 해결을 하고자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까만색들이 체인링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밸리데이터들이에요. 이 밸리데이터들은 각각의 시장에서 API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돼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보시는 뭐 9214달러, 저건 체인링크가 저 모든 데이터, 모든 밸리데이터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어그리게이트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두 군데에서만 데이터를 받아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곳에서 시장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받아오면서 그 데이터를 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격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이를 DeFi 프로젝트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데이터가 BTC랑 USD 페어링이 된 이 가격인데요. 이 BTC USD를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그리게이트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 군데의 데이터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쪽의 데이터가 매수 매도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옴으로써 좀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현재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fs.chain.link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정보입니다.
네, 여기 BTC랑 USD를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놨지만 이더리움이랑 USD도 있고 곧 KRWUSD도 올라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페어링된 짝들, 페어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오라클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밸리데이터들의 수 그리고 이 가격 데이터가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이제 변동성이 1% 이상일 때마다 가격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는 이제 가격 BTC USD 뭐 이더리움 USD 등등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대한 많은 시장에서 데이터를 받아옴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DeFi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DeFi와 이 체인 오라클 솔루션은 즉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DeFi 프로젝트들이 감각을 받고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체인이코도 같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제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거냐. 체인링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또 없지 않게 데이터를 주는 끝까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희는 이제 노드들, 즉 밸리데이터들의 입장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단일 실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실패점이라고 하면 아까 BZX의 사태처럼 한 군데의 노드, 즉 한 군데의 밸리데이터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중간 노드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전체 서버가,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바로 단일 실패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노드를 여러 개를 확보를 함으로써 이런 단일 실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아까 그 신뢰성을 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노드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노드를 선별을 하고 있냐면 사실 노드는 저희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 확보를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 더 데이터가 풍성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누구나면 노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만든 시큐리티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되는, 네, 부합을 해야 되고, 저희끼리 이제 노드와 합의, 바인딩 합의라고 합의를 과정을 겹치는데, 이 과정은 뭐 나중에 스테이킹이 이루어졌을 때, 너네들 예치금에서 데이터를 잘못된 데이터로 가져오면 예치금을 깎겠다라든지 등등의 합의 같은 과정을 좀 합의를 하고, 이제 저희 시큐리티 가이드도 충족을 하는 그런 노드들은, 를 위주로 노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흔히 알고 있는 POS의 개념이나 뭐 DPOS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POS, DPOS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냐면 그 스테이킹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자 노드들에게 옵셔널로 저희가 제공을 할 거예요. 너네가 예치를 해도 되고 예치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를 원하는 회사들이 요청을 할 거예요. 나는 얼마 이상의 예치를 한 노드들에게만 데이터를 받겠다 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데이터를 원하는 회사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터들은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져다 주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 예치금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예치금을 두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더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냐면 노드들이나 밸리데이터들이 데이터를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시에 저희가 이 예치금에서 얼마를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게 되면서 조금 더 노드들이 신경 써서 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스테이킹이 거의 지금 나오기가 거의 정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곧 이제 스테이킹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인링크 자체는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체인이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작년에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발표를 해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더리움 메인넷은 저희가 뭐 이더리움에서 나와서 다른 메인넷을 런칭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애들에게 모두 애들이면 누구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로 메인넷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엄연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체인이든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뭐 플레이튼, 에치닥 아니면 뭐 아이콘, 그 외에 코스모스, 프로파다 등등 자기 이제 독자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플랫폼 어디에서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예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가격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체인링크의 수요도가 높아요. 이제 저희가 이거는 독일에 있는 농작물 보험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걸 어그리게이트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작업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상으로 저희 체인링크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저희 팀이고,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나 이제 컨택을 다시 해주셔서 저한테 뭐 직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저한테 여쭤봐 주셔도 되고, 이제 체인링크 자체적으로 질문이 좀 많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 다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이제 컴플렉스 네트워크 순서고요. 준비되는 동안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이제 컴플렉스 네트워크의 한국 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대니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컴플렉스도 방금 발표하셨던 체인링크 팀과 이제 파트너십을 거쳤고요. 컴플렉스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POW 기반의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네, 컴플렉스는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형상시킨 트리그래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리그래프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POW 기반의 고효율